네, 안녕하세요. 김치환입니다. 이번에 에디슨 러셀 선수 영입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내야 외야 이렇게 한 군데는 보진 않았고요. 저희가 계속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결국에 에디슨 러셀이랑 계약하게 됐는데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만족스러운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토 선수 방출 웨이버 공시하는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6월 12일까지 지켜보려고 했어요. 뭘 지켜보냐면 선수협, 메이저 선수협이랑 메이저와 협상이 지금 시즌이 하니 마니 막 그런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계속 로스터는 계속 취합은 하면서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또 지금 변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메이저 시즌이 시작하지 못하면서 로스터 프리징 그래서 선수 간의 트랜잭션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메이저 구단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터내셔널도 트랜잭션이 안 돼서 구단이 일부러 선수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로스터에 구성된 선수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시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FA 선수로 또 저희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눈을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러셀이나 푸이그 저희에 있었고 저희 푸이그 선수도 저희 외야수도 부족했기 때문에 접촉을 했었고요. 계속 우리나라 상황이랑 계속 마지막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푸이그 선수가, 메이저 시즌이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자리를 알아보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푸이그 선수와는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전이었지만, 저희가 모터 선수 계약하면서, 만약에 모터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원래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모터 선수도 좀 저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있어서 좀 이미 그렇게 된 거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저희 구단도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저희 사장님, 저 의장님께서 우리가 구단에 대해서 올해 성적을 내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자 발급도 사실 통상적인 기간보다 좀 늘어났어요. 예, 그런 것들에서 저희 생각보다 일주일 정도가 늘어났고 저희 예상은 7월 31일 대국 게임이면은 1군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알아보고 있는데 2주 기간 동안 선수가 운동을 할수 있게 그런 시설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펜션은 법적으로 안 되고 주택 쪽으로 제가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 직원이 같이 2주 동안 생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선수협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러셀 선수가 오게 됐는데요. 이제 올 시즌 러셀 선수 합류 하고 하기 전부터 계속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